주간에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죄 말씀을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에 저희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각 영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하는 확실한 거듭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손길, 또 봉사하는 손길, 또 함께 기도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심전력해서 이 집회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먼저 한 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25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뭐 벌써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이게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또 오늘 하루도 끝내야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나타내는 말이 참 많은데요. 알파벳으로 인생을 BCD라고 한답니다. BCD. B는 birth, 출생을 말하는 거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한답니다. C가 choice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요. 오늘은 꼭 이 C가 Christ,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꼭 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자는 의미로 또 옆에 분들하고 다짐하면서 또 좀 듣겠습니다. 오늘 다짐은 예수님을 영접합시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여기 혼자 계세요. 예. 어제 말씀 배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고 편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입술의 말도 다 아시고 모든 행위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계시고 가장 깊은 음부에도 계시고 이 순간에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게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고 또 심판받고 죽고 나서 심판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 나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죄병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자 그랬습니다. 더 회개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시편 41편 4절 말씀이었죠. 시편 41편 4절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범죄했으니까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기만 하시면 누구나 다 천국 가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죄 말씀까지 들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죄가 있다는 것도 잘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새컴한 것이 묻으면 그걸 떼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의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양심적으로 그냥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배우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게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장로이고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지옥 가는 분입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냐 이 말이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짜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했는데 내가 장로고 집사입니다. 틀린 답변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듭나셨습니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천국 갈 것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배우셨지만은 모태신앙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말이 있다? 모태죄인이란 말밖에 없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세 번째 유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율법은 어제 뭐라고 배우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어제 같이 암송해보자고 그랬었죠? 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거기 아래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셨어요 하는데 저 율법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천국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다고 배우셨어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화면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럼 율법을 왜 줬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십계명 앞에 딱 쓰니까 우리 죄가 보였던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인 걸 깨닫고 죄병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나와라? 죄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지 말고 죄병을 인정하고 영혼의 의사에게 나오라는 것의 목적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셨어요? 율법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엥!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 들었던 답변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방언을 합니다. 제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기적을 체험했고 환상을 봤습니다. 제 사촌 조카가요. 항상 기도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건 마귀의 막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니니 2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여주여 잘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 있게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라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시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말씀으로
마음속에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헛것으로 다니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과 성령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하고 3장 5절이 핵심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을 받는 방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듣고 믿어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방언하려고 하고 뭐 헌금하려고 하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믿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자. 시작. 말씀을 듣고 믿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자는 거지 요상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을 들으냐는 거죠. 성경이 1189장이 넘어요. 너무나 방대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지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까? 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절, 2절 보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겉보기에는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죄송합니다만은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고 기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언제 성령을 받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근데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믿었겠죠. 근데 어떤 말씀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복음 말씀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성령이 진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믿은 거예요. 그때 뭐가 임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라는 그 복음 말씀을 전해줬고 그때 어떻습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때 뭐가 온다? 성령이 와요. 그게 진짜 성령이에요. 44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 둘, 셋. 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믿고 들어서는 성령이 안 와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땡 잡으신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 할까요?
에? 돈 많이 버는 방법? 재산을 빨리 불리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성령이 진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할 때? 그냥 듣고 믿을 때. 아, 그렇구나. 뜨거운 거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성령이 온다고 하니까 막 뜨거운 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뜨거운 거 좋아하시면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로 한 10분 동안 이렇게 얼굴에 싸드릴 테니까. 그런 거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뭐 할 때 성령이 오신다? 복음 말씀을, 복음 말씀이 중요한 게, 복음 말씀을 꼭 붙이셔야 돼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요즘 교회들이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오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걸 정리해보면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율법 열심히 지켜야죠. 방언해야죠. 신비로운 체험해야죠. 이적을 행해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다 가짜예요. 지옥 갑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으신 분이 아니면 다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마음속에 인정이 돼야 돼요. 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뭘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자,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방언해라, 헌금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는 어제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죄병을 인정하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지금 나와오셨고 그것을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이제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상하게요. 졸음마귀가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어? 졸음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오늘을 졸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틀란타는 너무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여가지고 마귀가 못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줘서요 지금. 다 잘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찔리신가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복음 말씀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복음. 문자적인 의미가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죄 때문에
지옥 갈 죄인한테 좋은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없애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죄 없애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가 죄를 없앤다? 피가 죄를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건데요. 피가 흘려지면 죄사함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피가 죄를 없앤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가려우시면 뭘 쓰십니까?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쓰죠. 그 다음에 매니큐어가 있으면 그거 지울 때 뭘로 지우셔야 돼요? 아세톤으로 지우셔야 되죠. 그럼 죄는 뭘로 지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피라는 거예요. 피. 왜 피냐?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대속법 시작. 대속법. 이 대속법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피 흘려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없애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죄를 없앤다? 피가 죄를 없앤다. 근데 내 피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대속법이다. 대속법이라는 것은 대신 죽어도 된다. 대신 피 흘려도 된다라는 그런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면 좀 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죄사법을 설명하다 보면은. 자, 옆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 분이라도 조시면은 절대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조시면은요, 좀 깨워주셔야 돼요. 예, 자기만 잘 듣지 마시고, 옆에 분들까지 챙겨가지고. 자,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는, 레위기서 4장의 제사는요, 수시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발견이 됐을 때 수시로 가서 이런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 레위기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라는 것은요, 속자가 없앨 속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뭘 깨달은 겁니까? 죄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속죄 제물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이 수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송아지를 데려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했다고 나오냐면 안수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안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게 수송아지라고 해볼게요. 이게 수송아지고 제가 장로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입니다. 여기에 누가 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제사장이 서 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 그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다음에 여기 제사장이 있습니다. 안수가 뭡니까? 안수라는 것은요, 이 제물에 수송아지한테 이 장로가 두 손을 대는 거,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그때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요,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이 수송아지한테 대신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누구한테 옮겨진 겁니까? 수송아지한테 옮겨졌죠. 수송아지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잡아요. 잡을 때 뭘 흘린다? 피를 흘려요. 대신 피가 흘려진다. 피가 흘려지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 드리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3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는 뭐만 바뀌었습니까? 수시로 드리는 제사에서는 제물이 수송아지였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뭘로 바뀌었나요? 수송 염소로 바뀌었죠. 수송아지에서 염소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대신 피 흘려진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송아지한테 안수하고 죄가 옮겨지고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신 피 흘려진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속죄소 위에다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나왔어요. 속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속죄소. 다시 한번 속죄소. 피가 죄가 없어지는 장소란 뜻이에요. 속죄소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속죄소가 뭐라고요? 죄가 없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죄소 위에다가 앞에다가 피를 뿌리면 대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예, 죄가 용서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더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성막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소였습니다. 대속죄일날이 며칠이냐면 7월 10일이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요. 저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퀴즈를 드려볼게요. 이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방금 말씀 읽으셨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속죄제 양이라고 나왔습니까? 염소라고 나왔습니까? 염소라고 나왔죠? 속죄제 염소를 드린 거예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은 뭘 잡았다? 염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수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예요. 장로가 뭘 데리고 오는 겁니까? 염소를 데리고 와요. 그 옆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염소 상태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손을 대는 장면 있죠? 두 손을 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 염소는 그럼 어떤 염소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피 흘려 죽여요. 여기서 뭐 됐습니까? 대신 피 흘려 죽었죠? 대신 피 흘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이름은 뭐냐면 십계명, 계명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더 쉽게 설명할 거니까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언약궤라고 하고, 언약궤 상자의 윗부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언약궤 상자의 윗부분을 하나, 둘, 셋,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두 개의 천사가 있고요, 여기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천사가 보고 있고 법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속죄소. 죄가 없어지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로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mercy seat,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죄가 없어지는 장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속죄소 위하고 앞에다가 뭘 뿌린다?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대신 피가 흘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피가 흘려지면 어떻게 된다?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린 거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대신 피가 흘려지면 죄가 없어진다.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속법을, 대속제사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그럼 나도 제사를 드려야 되냐? 짐승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피 흘리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짐승의 가치하고 사람의 가치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멍하게 그런가벼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질문을 하셔요, 그런 질문을.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쉬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대속죄일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7월 11일 날 드리는 그 대속죄일 제사는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나왔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치하고 짐승의 가치는 다른 거니까요. 그럼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온전케 못하는데 왜 이런 걸 주셨냐?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본편의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지옥 가는 걸 못 봐가지고 어머니가 만약에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 역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오신 분 중에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옆에 보면서요,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보자. 시작. 정말 잘 들어봅시다. 지금부터 조심 안 돼요, 이제.
자, 마가 요한일서 3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죄 없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좀 잘못 나왔고요. 요한일서 3장 5절이 맞아요.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죄 없은 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시면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근데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시고,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셨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말씀은 복음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거듭나는 방법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죄인입니까?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피가 죄를 없앤다. 대신 피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이제 인정이 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속 제물입니다. 대신 피 흘려 죽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속 제물이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충족이 돼야 됩니까? 대속 제물이 되려면 죄가 누구한테 옮겨져야 돼요? 나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죄가 진짜 예수님한테 옮겨졌냐?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저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속죄물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
내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져야 돼요. 몇 절이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가 누구한테 옮겨졌다? 내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낫다라는 것은 죄병이 낫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죄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보고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나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은 저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이게 잘 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삶의 변화도 없었고요. 좀 항상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내가 함께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날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보통 시간 같으면은 어머니도 계셔야 되고 아버지도 계셔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가스불이 켜졌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셔. 그리고 뭐 TV가 켜져 있고 뭐 저희 아버지 막 속옷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사무실로, 주보가 있어가지고요.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사무실 직원이 출장을 갔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시간 동안 나만 남겨진 줄 알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 나 진짜 지옥 가는구나.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나타났어요. 저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 뭐하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죄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지옥 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가지고 너무나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범죄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내 죄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확실하게. Jesus died for us. Jesus died for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얘기했는데요. 단순합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 말씀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방언을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이거 믿으시면 돼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을 때 성령이 진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때 대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신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신문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65절에 보시면은 그 참람한 말을, 참람한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나는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뭘 당하셨습니까? 침을 뱉었다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속들이. 그거를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참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시운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럼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가시운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시나무는 10cm에서 20cm가 넘죠. 우리 요만한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예수님은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저런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실제 이런 걸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 120대를 때리셨어요. 때렸습니다. 채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쇠구슬과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왜 120대를 때린 줄 아세요? 이 십자가에 매를 때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못 박아 놓으면요 사람이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려고 먼저 12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읽어보면요 120대를 맞다가 살점이 리본처럼 덜렁덜렁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점이, 예수님 살점이 덜렁덜렁해지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50km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800m 정도 됐었어요. 건장한 사람이라면요, 저 정도의 등치라면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상태였습니까?
채찍으로 120대를 맞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상태인 거예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넘어지셨습니까? 세 번이나 넘어지셨죠? 그래서 구레노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골고다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가 있어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곳에 그 장소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중도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못의 길이가 1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셨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 치과 치료할 때 소리만 나도 무섭잖아요. 신경 치료할 때. 근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나 때문에.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사형틀이죠. 사형틀에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말씀 2시간 듣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예?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중요한 게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군병이 찌른 그 창에 모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시간 동안 한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다시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기쁜 소식만 이제 신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잠깐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맞다. 편히. 엄마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모진 고초를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힘들 걸 아셨으면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이 고통이 극심할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아셨으면은 땀이 핏방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정작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매달리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데요.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 수고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만족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너만 잘 되면 난 그걸로 기쁘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 참 잘 살아라.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고 모진 고통을 당하지만은 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난 그걸로 만족한다. 기쁜 마음이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범죄자 취급받는 거잖아요. 정결한 처녀한테 창녀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독립투사한테, 독립운동하는 사람한테 매국노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수 취급한 거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기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실제 매달리셨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다? 기쁜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진짜 범죄자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제발 믿어라. 그냥 믿어달라는 거예요.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믿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거든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의 말이 가장 진실된 말이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개바가 봤고 열두 제자가 봤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잖아요. 야고보가 봤습니다. 모든 사도와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봤던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했던 걸, 목격했던 것을 누구한테 아까 전해줬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전해준 거예요. 고넬료가 복음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입니까? 베드로가 실제 목격한 거를 전해져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듣고 있는 거, 고넬료가 들었고 우리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뜨거운 뭐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감정들 그냥 인정이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한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감사한데요. 심지어는 뭐까지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미래의 죄까지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죄, 미래의 죄, 앞으로 내가 어떤 지을 죄를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까지 다 갖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자, 이 사람들이 다 죄가 있겠죠? 첫째부터 말째 사람까지 모든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죄입니다. 나는 죄가 많으니까 좀 크게. 근데 나의 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거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현재의 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미래의 지을 죄도 세상 죄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만 성경은 누구 기준이죠? 예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시면은 나의 과거도 예수님 기준에서는 미래, 나의 현재도 예수님 기준에서는 미래, 나의 미래도 예수님 기준에서는 당연히 미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지.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 속에 뭐가 들어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죄 속에. 에이, 좀 크게 따라해 주세요. 오늘 이제 헤어질 날인데. 네? 세상 죄 속에. 나의 과거 죄. 나의 현재 죄. 나의 미래 죄가 포함된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십니다. 보세요. 자, 근데 누구 죄가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죄가 가야 돼 이렇게. 나의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가 다 거기에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실 때, 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자기 죄를 쏙 빼. 제발 넣으세요. 그럼 또 쏙 빼. 제발 넣으세요. 쏙 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자기 감정대로 믿지 마시고 자기 경험대로 믿지 마시고 뭐대로 믿자? 성경대로. 세상 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끝났어.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는 말씀이죠? 보라,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말씀이에요. 그냥 보십시오. 보고, 아 그렇구나.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속죄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냐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의 피로 죄를 없앴습니까? 자기 피는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로 없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단번에입니다. 몇 번에 용서하셨어요? 단번에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과거죄만 사해졌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
현재,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갖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게 뭐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얻었노라.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몇 번의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 다음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화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한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슨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히브리서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친숙한 사람인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많이 보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사진을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기 사진을 넣었다고. 나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만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사진이 여기 들어있다? 자기 사진이 들어있다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과거죄 때문에, 현재죄 때문에, 미래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에 과거죄만 사해졌으면 이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전히 불행하죠. 죄가 남아있으니까. 현재 죄까지 사해졌다고 하면은 이 사람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무슨 죄가 남아있으니까? 미래죄가 남아있으니까. 미래죄까지 다 사해졌다라는 거,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순간 이 사람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자기라고 생각해봐. 이게 자기예요. 자기의 무슨 죄? 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있습니다. 과거죄만 용서돼도 안 되고 현재죄만 용서돼도 안 되고 성경을 배웠더니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아, 하게 되셔야 돼요. 자, 우리도 같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깨달아주신 분들은 표정을 한번 저렇게 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아, 이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려운 얘기 막 드렸는데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제가 지금 2시간, 뭐 1시간 반 가까이 얘기했는데요. 이거 말씀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로 씻어졌습니까? 첫 번째 구원을 얘기하려면, 복음 말씀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몇 번에? 단번에 씻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자,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오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동작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동작까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좀 화끈하게 따라해주세요. 자,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자, 이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야,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뭐 이랬겠다 저랬겠다 한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교회와 잘못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실한 복음이거든요. 확실한 복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는지,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게 뭐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D.L. 무디나 C.T. 스터드나 찰스 스펄전이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단번 속죄를 얘기하고 영원한 속죄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그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금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거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다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성도 구원이냐면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Common salvation이에요.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구원받으나 미국에서 구원받으나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으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단번에 믿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뭘 강조한다? 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하나인데 어떻게 구원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했는데 요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나, 둘, 셋.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은 성경대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피. 두 번째, 단번 속죄예요. 단번. 한 번에. 교회 오르든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 말씀 듣고 믿으면 그때 구원 받는 거지. 여기 보세요. 그걸 알려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23장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대적하는 행악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잘 듣고 나서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는 행악자가 있잖아요. 야, 우리는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야.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누구를 인정했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어요. Jesus is my Savior. Jesus is God's Son.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이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너 교회 한 번도 다닌 적 없는데 교회 20년 다닌 다음에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말했습니까? 오늘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립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Common salvation입니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세 번째가 뭘 강조해야 된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동작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이제까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네.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를 안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저거예요. 자, 그래도 혹시 못 깨달으실까 봐 다양한 표현을 쓰셨는데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거든요. 도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도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발을 돋자, 발라서 없앨 말자, 발라서 없애버린다, blot out 또는 paint out, 페인트 칠해가지고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 도말해 주세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네 죄를 도말해 준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도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뭐가 중요해? 전제가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도말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자, 도말이란 말을 더 쉽게 표현하는 게 시편 85편 2절입니다.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다. 여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도말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 이게 도말이에요. 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영생대학에 가시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얼마만큼 내 죄를 도말하셨습니까? 1번 50%, 2번 90%, 3번 99%, 4번 100%. 정답은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영생대학 가시겠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쉬워요. 그 과정은 좀 설명이 대속법 설명하는 게 어렵지만 결국에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중요한 게 이 말씀의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용서해 준다라는 거지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형제님이 딱 이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믿어지긴 했대요.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등산을 하러 딱 나간 거예요. 산 위로. 근데 그날 따라서 뭐가 자욱히 끼어 있었냐면 그날 따라 이렇게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시간 뒤에 태양이 나오면서 그 자욱이 했던 안개가 쫙 사라지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구나. 아, 내 죄도 내가 복음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내 죄도 저렇게 사라졌구나 하고 이렇게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으로 구원 받으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인간한테 고통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만나서 복음 말씀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고통을 줬다라는 거예요. 한 현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구원 간증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10억을 날려먹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배회하다가 갑자기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우연히 들어간 교회가 라스베가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전도집회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밥 먹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밥을 준대. 밥 먹으러 라스베가스 집회를 참석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죄 말씀 듣고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서 나한테 고통 주신 게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 모든 죄를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등 뒤에 던지셔버렸구나. 그걸 깨닫고 새 인생을 살게 됐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뭐죠?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분도 처음에 11조 했던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이 11조 했던 게 처음에 11조 했던 게 구원받고 그분이 1달러를 11조였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1달러가 전 재산이었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대로 열심히 사셔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요.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고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제가 뭐라고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전제가 뭐라고요?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걸 꼭 붙이셔야 돼요. 자,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저는 너무 시원해. 이 장면을 보면 근데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분이 있어. 이게 복음 말씀 듣고 믿을 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셨다는 그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표현도 쓰고 저런 표현도 써가지고 성경에 269절이 넘거든요. 복음에 관련된 구절들이. 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놓으셨을까요? 절대 심판받지 말라고. 자, 요한일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대신에 조정훈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도 맞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조정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이름 넣으신 거 아니죠? 네.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 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졸리실 시간이 돼서. 자, 저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경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보거든요. 야, 얘들아, 나를 얼마에 살래?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 원이요. 어떤 애는 만 원이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만 백 원에 팔렸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저를 얼마에 살까요? 저희 아내는? 아마 1억 주면서 데리고 가라 그럴 것 같은데. 네, 1억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조크고요. 사람 중에 저를 제일 비싸게 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 중에. 우리 엄마죠. 우리 어머니는 아마 전 재산을 걸걸요? 내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얼마에 사셨어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10,100원에 사지만 예수님은 나를 얼마에 사셨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사줬잖아요.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 사랑 전해드리려고. 그 사랑 중에 대단한 사랑은 뭐냐면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대신 피 흘려주는 사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6살짜리 딸이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아버지라면은. 이 아버지가 30m 높이에서 딸을 껴안고 뛰어내렸습니다. 폐가 찢어졌어요. 죽었습니다. 딸은 살았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대신 피 흘려주는 거 엄청난 사랑이에요. 중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는데요. 밥 먹다가 지진이 난 거야. 근데 네 달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젓가락 짚고 지진을 피하려고, 애를 살리려고 버틴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5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엄마는 죽었죠? 아이는 살았습니다. 대신 죽어준 사랑입니다. 부모님한테 이런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모든 부모에게 사랑을 나눠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를 위해서 얼마를 썼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보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공짜로 주셨거든요. 공짜로. 사랑하니까 공짜로 주잖아요. 예수님은 피값을 치렀지만 공짜로 저희한테 줬습니다. 공짜를 좀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베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받는다?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복음 말씀 듣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듣고 믿음으로.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듣고 믿으셨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거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신기하죠? 신기할 정도로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듣고 믿음으로 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되게 복잡한 책 같은데요. 1189장이나 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이거 하나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약 짜듯이 짜면은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을 때 그때 뭐가 온다? 그때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바, father.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아들이 아닌데? 죄인인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오냐, 왜, 뭘 도와줄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을 받을 때 뭐가 된다? 아바 파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로 육신의 엄마 아빠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네. 자, 이게 종합 선물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웬 떡이야. 근데 자꾸 no thank you. 그냥 받으시라니까요, 제발. 아이, 나 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 아이, 못 받겠어. 제발 좀 받으세요. 자, 선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자세입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자, 다음 거 보세요. 이렇게 받으세요. 저렇게 받아야 돼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자, 우리도 구원의 선물에 받은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자, 아틀란타의 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구원을 받았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박수. 네.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 안 되는 죄가 뭐냐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까요? 유일하게 용서 안 되는 죄는 안 믿는 죄입니다. 믿으세요. 그냥 선물 받고 와, 그게 어렵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짜인데. 함께 읽고 예, 마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용서 안 되는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여러 각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혹시 의문이 있으시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니까요. 도와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일이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부족한 것도 많은데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새롭게 오셔가지고 말씀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값을 치르셨다.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좀 보답하시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일 동안 집회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분들 또 구원의 확증을 얻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 가운데 머물며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귀한 값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아틀란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장해 가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든 가정에 또 그 복음의 빛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